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오빈리에 나와 있고요. 양평읍 오빈리에 강조망이 나오는 철근 콘크리트조에 아주 실거주의 안성맞춤, 네,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주택입니다. 외관도 노출로 마감이 돼 있어서 건축 연도가 그래도 좀 되는데도 그때 당시 거의 최고급으로 시공을 한 느낌이 좀 나고요. 내부를 제가 조금 미리 좀 둘러봤는데 어느 정도 지금 리모델링이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양평 오빈리에서도 여기 본 단지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또 토지의 용도 자체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땅들이고요. 예, 이렇게 좀뭐 여기도 빈 땅들 좀 있긴 한데 주변에 집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런 컨셉에 이제 좋은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 또 강조망이 더 시원하게 나오는, 네, 그런 집들도 좀 있고. 자, 메인 도로,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한 6m 정도는 돼 보입니다. 아스콘포장 깔끔하게 돼 있고, 저 뒤쪽으로 지금 철도가 지나가요. 경의중앙선 철도가 저렇게 좀 지나가고요. 뭐 진짜 약간의 소음은 있어요. 예, 철도 지나가는 소음은 약간은 있어요. 네, 그런 지역 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면 본 매물 바로 제가 또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지금 정면에 보이시면 이렇게 지금 주차 박스가 있습니다. 전동식 주차 박스가 있는데, 여기는 세단이 아니면 조금 주차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SUV 차량이라든가 층고가 조금 높은 차량은 좀 주차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앞에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두대 정도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좌측에 이제 철제 대문이 이렇게 있고, 요런 지금 담벼락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뭐라 그러죠? 디자인 벽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모나고 동그라미 디자인 벽돌로 다 추가적으로 좀 더, 예, 쌓았어요. 이렇게. 기본 노출로 마감된 철콘의 옹벽에서 이렇게, 예, 디자인 벽돌로 추가적으로 꽤 높은 공간을 또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셨고, 약간 아방궁 느낌이 살짝 나네요. 예. 성 같은 느낌, 그쵸? 딱 들어가면은, 자, 현무암 디딤석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적용수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안반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소유자분께서 이제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풀 관리가 조금은, 예, 안돼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 바로 주차박스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창고나 아니면은 뭐 별도 사무실을 좀 꾸며도 될 만큼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돼 있고, 뭐 여기 이쪽에 이제 쓰레기 이렇게 놔두시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주차박스죠. 이렇게 전동식 주차박스. 세단 차량만 좀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 주차박스.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자, 이렇게 창고도 있다라는 거, 별도의 창고 공간까지. 예, 있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메인 마당인데, 지금 대리석으로 계단이 다돼 있고요. 청소하기 편하게. 약한 20개 정도 되나요? 계단이? 예, 20개 정도 되는 계단 올라가시면 되고요. 또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올라가시면 역시나 또 현관문까지 현무암 디딤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볼수 있고, 자, 메인 마당입니다. 메인 마당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딱 보셔도. 여기 또 자연석도 갖다 놓으신 것 같지만,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인 앞마당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냥 뭐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해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강조망이 다 나옵니다. 예, 완벽하게 뭐100%탁 트인 조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조망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예, 여기도 뭐 과실수도 보이고, 예, 주택 전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위에 노출 마감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페인트 색상만 좀 다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지붕 징크로, 예, 슬라브와 징크로 돼 있고,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잘돼 있어요. 보안 시설. 여기 야외 테이블, 그다음에 파라솔까지 다돼 있고, 우측 부분에 이제 야외 테이블, 야외 수도가죠. 그 수도가 있고요. 옆에 또 공터가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이제 정화조 매립이 돼 있습니다. 주택을 토지의 뒤쪽으로 밀착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공을 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네, 외관은 이게 전부입니다. 외관 이렇게 한 바퀴 쑥 둘러 보셨어요? 보셨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올라가는 계단 다 대리석,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방부목 데크, 예, 야외 데크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바로 전실 있고 우측에 신발장 있고요. 3단 슬라이딩도 중문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제 우측이 바로 이렇게 메인 거실 공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깔끔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브라인드를 좀 내려놓으셨는데 여기서 강조망 시원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이제 CCTV 같아요. 예, 보안용 모니터, 뭐 가로창이라든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계단 및 창고, 예, 장난감 옆에 예, 계단 및 창고 있고요. 지금 또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예, 삼성전자 브랜드의 시스템 에어컨이 예, 이렇게 또 빌트인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면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 자체는 무난하게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건 여기 약간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예,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3구 인덕션 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부장보다는 하부장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쪽 좌측에 상부장을 따로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네. 뭐 충분하게 뭐 예,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쪽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또 대형 냉장고 연속으로 두 개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장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또 옆에 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다용도실 있고 저 바깥에 또 데크로 연결되어 있는 예, 요런 공간 또 있고요. 바깥에 여기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바베큐에서 드셔도 될 것 같고 네, 특이합니다. 넓고 이 안에가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좀 어둡죠? 보일러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네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 수리할 곳 전혀 없고요. 자, 주방까지 보셨고 이제 우측에 이쪽에 보시면 자 화장실, 자 1층에 화장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로 좌측이 이제 안방이죠. 예, 안방 또 이렇게 이제 앤틱한 가구들로 좀 갖다 놓으셨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조명은 없고 거의 핀 조명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좀 조명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1층 다 보셨습니다. 1층은 다 보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하나예요. 방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 보일러실, 뭐 계단 및 창고, 이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이, 일단은 방과 거실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구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구조로, 네, 되어 있네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계단 폭이 조금 넓은 편이고, 펜스, 철제 펜스로 되어 있고요. 계단이 울리는 게 전혀 없어요. 딱딱하게 그냥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좌측에 지금 이렇게 텐트를 하나 해놓으셨는데 이 공간 2층에 또 거실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이 공간은 가벽을 막으면 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정면은 통창. 네, 확실히 강조망이 잘 나옵니다. 2층에서는 강조망이 잘 나오고요. 통창으로 됐고 여기.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예, 공기 순환할 수 있는 환기창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공간이 제일 좋네요. 2층에서는 이 공간이 제일 좋고 뭐 이런 메인 조명이라든가 이런 예,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쪽에 또 방이 아담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죠. 예, 층고가 저 붙박이장을 보면 저만큼 더 있는 거예요. 위에 한 5-60cm 정도. 저 정도가 더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요. 아담하지가 않아요. 방이 사이즈가 예.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층에 예. 욕실 역시 깔끔하게 공사 다 돼 있죠. 리모델링 다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화이트 톤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방 이 방에서도 강조망이 나옵니다. 예. 이쪽에 지금 세로창 쪽으로 해서 강조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방주망 다 나오고 역시나 리모델링 공사가 다 돼 있어서 깔끔한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원목 느낌과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도 넓은 방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자 2층에 테라스죠. 2층에 테라스인데 야야 여기도 좋네. 강조망 잘 나오고요. 테이블 갖다 놓으면 딱 좋을 것 같고 바닥 청소하기 편하게 타일 마감 돼 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나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2층도 다 보셨어요. 2층 다 보셨고 2층은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역시나 넓은 거실 있고요. 요 공간은 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평호 오빈리에 강조망 나오는 네, 굉장히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역의 그런 전원주택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요. 철근 콘크리트조에 노출 마감된 흔하지 않은 그런 주택이었고 일단은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워낙에 좋은 입지와 또 내부 리모델링이 다 돼 있다라는 또 장점 네 그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은 여기까지 좀 촬영을 하도록 하고 좀 뭐 비가 막 내릴 것 같아요. 쏟아져 내릴 것 같아 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좋은 매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